친구들, 유라예요. 세상을 정복하러 온 외계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새로운 동물 갑옷이 나왔대요.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은 크라이언이에요. 크라이언이 황금 사자인데요. 우와, 엄청 늠름해 보이네요. 과연 어떤 친구인지 빨리 만나볼까요? 짜잔! 크라이언이에요. 크라이언은 백스의 왕 사자인데요. 우와, 이 갈기 좀 보세요. 머리카락처럼 엄청나게 덥수룩하죠? 꼬리 색깔도 갈색이고요. 꼬리가 유연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은 생노랑색이고요. 아, 발들이 너무 털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촉감이 느껴져요. 잘생겼는데? 이런 늠름한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크라이언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복 모드로 변신한대요. 그럼 한번 변신도 시켜볼까요? 헬로 카봇!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발밑에 있는 창을 빼주고요. 옆구리를 이렇게 열어서 다리를 쭉 펴주세요. 쭉 밑으로 길게 펴주고요. 안쪽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굴을 앞부분을 빼주세요. 앞부분을 빼주고요. 가운데를 열어서 반으로 쪼개줍니다. 두둥. 그럼 바로 이 부분에 얼굴이 숨어져 있어요. 사자의 얼굴은 가슴 부분으로 있고요. 어깨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고정시켜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몸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뒷부분에 홈이 있어요. 이 홈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무기도 한번 장착시켜볼게요. 무기는 손에 끼워주면 돼요. 크라이언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완료! 크라이언, 너 근데 상체는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약간 허리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유라, 요즘은 이렇게 멋진 근육이 있는 몸이 유행이라고. 아니, 멋지단 얘기였어. 너무 관리를 잘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난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외로운 것 같아. 아, 감수성이 풍부해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 뭐라고? 겨울엔 이미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없거든요. 아니, 그렇단 얘기야. 크라이언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로봇인데요. 평소에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도 많은 로봇이래요. 어? 크라이언, 근데 이 소리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들려.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알았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유라, 그게 말이야. 동물의 왕이 필요한데 사자랑 호랑이, 표범이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말이야. 우린 너무 무서워. 이 왕국의 왕은 나, 사자님이라고. 동물의 왕, 사자도 못 들어봤어?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가 동물의 왕이라고. 그건 옛날 옛적 얘기지. 이제 나를 더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작은 동물들이 나를 가장 무서워하니까 내가 동물의 왕이 될 거야. 너희 둘만 매일 왕하는 게 어딨어? 동물의 왕은 작으로 제일 말라야 한다고. 내가 사냥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뭐라고? 과연 누가 왕이 될까? 누가 왕이 되든지 분명히 우리 괴롭히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매일 맹수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좋아.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저기 있는 얼룩말을 가장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거라면 내가 자신 있지. 어? 잠깐. 너희들 왕을 뽑느라고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잡아선 안 돼. 그럼 어떻게 내 힘을 증명하지? 저기, 저 바위산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떨어뜨리는 동물이 왕이 되는 거 어때? 힘
힘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야. 좋아. 내가 왕이 되면 아무도 나에게 거역 못하게 만들고 말겠어. 내가 왕이 되면 달리기를 못하는 동물들은 도태시켜버릴 거야. 약한 동물들은 필요 없다고. 소범이랑 사자를 무슨 수로 이기지? 내가 꼭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었어, 유라? 크라이언, 글쎄 동물의 왕을 다시 뽑는데. 동물의 왕? 저기 바위산에 있는 바위를 떨어뜨리는 동물이 동물의 왕이 되기로 했대. 만만치 않을 텐데. 좋아, 그럼 내가 심판을 봐주지. 과연 누가 왕이 될까? 나도 진짜 궁금해. 동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제일 빨리 도착한 건 표범인데, 과연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바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영차. 바위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난 포기.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이번엔 호랑이. 영차. 진짜 바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으아. 호랑이가 미끄러져 버렸어. 마지막 주자는 사자. 영차. 오, 바위가 떨어진다. 하하하. 자, 어떠냐? 내가 이제 동물의 왕이 되겠지? 으악, 살려줘. 으악, 어떡해. 밑에서 지켜보던 하마랑 코뿔소가 바위에 깔려버렸어. 사자야, 큰일 났어. 너가 굴린 바위에 동물들이 깔렸어. 어서 가서 구해줘. 흐흐, 좋아. 동물의 왕 나 사자님이 구해주지. 으차. 영차. 이상하다. 왜 바위가 안 움직이지? 비켜봐. 내가 할게. 영차. 아우, 힘들어. 에휴, 힘을 이렇게 못 써서야. 영차. 어, 왜 안 되지? 살려줘. 어떡해. 사자랑 호랑이, 표범이 모두 힘을 합쳐도 소용없어. 크라이언, 얼른 도와줘. 크라이언, 트랜스포메이션. 크라이언, 변신 완료.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 으차. 차. 얘들아, 괜찮아? 크라이언, 고마워. 자, 일어나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다행히 가죽이 두꺼워서 다치진 않았어. 아마터면 깔려 죽을 뻔했지 뭐야. 사자, 호랑이, 표범, 너희 때문에 작은 동물들이 크게 다칠 뻔했잖아.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힘 자랑만 하고 작은 동물들 하나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어떻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크라이언, 차라리 너가 동물들의 왕이 되지는 건 어때? 그건 곤란해. 이 몸은 지구를 지키느라 바빠서 말이야. 그러지 말고 모두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작은 동물들도 보살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힘만 세다고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알겠지? 듣고 보니 크라이언만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어, 크라이언.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낼게. 얘들아, 미안해. 많이 아팠니? 아니야. 그럼 오늘도 해결된 것 같으니 난 이만. 크라이언 말대로 힘만 쓰다고 왕이 될 순 없어요. 약한 동물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겠죠? 크라이언, 오늘 정말 멋졌어.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